연합뉴스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입니다. 미 1일 혼슈 북부 F-16에서 F-35로 교체. 인태 억지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 강화.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F-15는 신형으로 혼슈 서부 F-35로 오도 보강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은 일본이나 인도 태평양 기지에다는 막 모든 것을 새로이 갖다 하면서 한국한테는 돈이나 뭐 방위비나 뜯어먹을 생각을 하고 뭐 철수나 하겠다라고 이러니 참 한국 입장에서는 참 미국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한국 국민들은 혼란스러워요. 미국 국방부가 3일 현재 시간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미군 기지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스텔스 전투기 48대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미사와 기지에 F-35를 배치하는 건 처음이다. F-35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은 5세대 전투기다. 미사와 기지에는 이미 일본 항공자위대 F-35가 배치되어 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오키나와 현 가데나 기지에서 퇴역하는 노후한 F-15 48대를 신형 F-15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 미군은 F-15 퇴역과 맞물려 2022년 11월 실시하고 있는 F-22와 F-35A의 가데나 기지 수납 배치를 F-15 교체 기간에도 지속할 박지입니다. 미군은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해병대 기지에 배치한 F-35B 대수도 늘리기로 했다. 이런데 늘리면서 돈은 한국에서 뜯어가고 지금 미군이 그러고 있잖아요. 뭐 주한미군이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같이 훈련하는데 그 훈련 비용은 전부 한국한테 대라고 그러잖아요. 주한미군이 가서 가니까. 미 국방부는 이번 전투기 교체가 미일 동맹과 지역 억지력을 강화해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미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항공 전략을 현대화하고 한다고 짚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바로 우리 한반도 주변을 에워싸고 있지 일본을 에워싸고 있는 거 아니죠. 지지통신은 미군 전투기 교체에서 약 100억 달러, 약 13조 8천억 원이 투입되며 수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은 미국의 주적인 중러 북의 에워싸인 한국에서는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인도태평양과 일본에 증강을 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미국의 실리적 입장에서 발현된 생각이지만 정작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은 미국의 주적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어서 가장 짧은 시간에 미국 본토 공격하려는 미국 주적의 로켓 발사를 초전에 진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최고 위치에 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대만 같은 데 미국이 그거 한 이유가 그 반도체의 거의 95%를 대만에서 그걸 하고 있고 미국이 또 그쪽에다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만에 그런 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지금껏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이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물론 오키나와와 필리핀이나 대만에서도 이 지역에 미국 본토를 날아가는 핵탄두를 요격할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미국은 더욱 유리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 서쪽에가 중국이 있고 또 러시아가 북쪽에 있고 또 북한이 경계선을 이루고 있어요. 이 세 중러 북이 전부 우리나라하고 마주 보고 있고 근거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주적들이 저기 공격을 한다면은 바로 한국에서 여기에 대응할 수가 있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 미일 혼슈 북부 F-16에서 F-35로 교체 인태 억제력 강화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